그러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최근 들어 사채업자 아니냐는 사상 최고가 매번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은 사상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그래도 막 이항영 교수님 나이라고 성의를 보인 것 같아. 네. 어서 오십시오, 이항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나스닥이 올랐어요? 아, 이게 오늘 3대 주수가 모두 재미없었어요. 어저께에 이어서 실제로 보면 그 몇 가지 있었죠. 그 전까지 보면 네.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갔었거든요. 3대 주수가.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있었고, 그 포함해서 다섯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차익 및 경계 매물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간을 보면 새벽 3시 반에 시작된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인터뷰, 그리고 그런 질의응답을 앞두고 뭔가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경계심? 뭔가 지금 뭔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 거래대금 적은 거가 이제 팔 사람이 없다는데, 어저께 보면 반대로 미국사는 살 사람이 뭔가 좀 멈칫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까 설명 다 하셨잖아요. 저 이제 노동 고용 시장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고용 시장도 그렇지만 그걸 토탈로 하나마디 말씀드리면 새로운 게 1도 없었어요. 그 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정 문장은 똑같은 말을 썼어요. 뭐냐면 지금 금리 인상을 고려할 시기가 전혀 근처도 안 왔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똑같은 표현을 썼거든요. 다만 지난번과 달리 지난번에 이제 테이퍼링을 할 것을 뭐 예정하고 있다, 예정한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문장이 적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거였지만 좀 안심을 줬거든요, 시장. 네. 그리고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 확진 증가, 이것이 네. 경계 부담, 경제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경제가 나빠질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심을 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좀 반등했고, 사실 S&P500도 플러스까지 갔다가 막판에 뒷심부족, 약간 마이너스 보합이 되겠고요. 나스닥은 이제 말씀하셨던 고 언저리부터 쭉 올라가고 0.8% 올라갔기 때문에 제롬 파월 그 저 네. 기자회견 그 무렵부터 오른 거예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시간을 보면 새벽 3시 언저리부터 네. 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제롬 파월 의장의 하나도 영향 별로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좀 안심하는 정도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제 저는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코멘트할 게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앞서 네. 이제 정리 또 저 네. 연구위원이 오시니까요. 네, 앞서도 정리가 네. 다 됐고요. 네. 충분히 설명해 드렸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으로 좀 바로 들어가면, 오늘은 사실 중요한 주식이 안 했어요. 바로 보잉이거든요. 네. 보잉이 이제 아시겠지만 벌써 횟수로 보면 3년 전부터 해서 2년 전까지 해서 두 개가 불행한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줄줄이 주문 취소, 생산 중지되고, 특히 작년에 팬데믹 거치면서 2년 동안 거의 적자 계속했잖아요. 네. 이번에 깜짝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가요. 그러면서 이제 한 이번에도 주당 80센트 이상 적자가 예상됐는데 한 40센트 흑자가 나면서 갖고, 생산도 딜리버리 생산 잘 되니까 딜리버리 잘 되고 있고, 좀 주문이 계속 또 다시 몰리고 있다 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좀 주가 4% 정도 올라간 그러니까 흑자 거죠. 전환은 했는데 네네. 주당 83센트 적자라는 건 적자가 뭐예요? 전망됐었는데 이 전망은 적자였는데 네. 그 실제 발표된 건 40센트 이익이 발표 가운데 슬래시가 하나 빠졌네요. 어찌됐건 그런 거라고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걸 두 번째는 이제 알파벳이죠, 구글이죠, 그러니까 유튜브죠. 그러니까 모르실 수가 없는 거죠. 저희 3프로 TV도 거의 한 99%가 지금 라이브로는 유튜브로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이게 거의 그러시잖아요. 아니, 99%는 아닙니다. 99% 아니고요? 한 85%. 85%. 네, 85%. 오디오 듣는 분들도 많아요. 네. 오디오로 듣는 분 꽤 많아요. 아, 운동하면서 그렇죠. 또 설거지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예. 85%는 안 될 거예요. 안 아마. 예, 한 60-70%. 예. 아, 여하튼요. 여하튼 오늘 어저께 이제 실적은 깜짝 실적 발표했거든요. 사실 10% 넘어가면 상식적으로 이제 깜짝 실적이라고 표현합니다. 10%가 더 떨어지면 쇼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10%가 아니라 어저께 예상보다 30%가 더 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특히 서스키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2,700 오늘 겨우 넘어섰는데 $3,600를 제시했습니다. 표 주가를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제시한 알파벳 주가를 네 알파벳이죠 그 정도 올려놨고요. 웨드부시도 3,400까지 제시하면서요. 그러면서 시간에서 주가 이제 크게 그 정규장에서 오늘 3% 올라가면서 주가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봤습니다. 오늘 보면 빅테크 주중에서 사상 최고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갔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은 정규장이 좋았어요. 페이스북은 이제 정규장에서 사상 최고가 갔었는데 시간애가 중요한데 시간에서 지금 이익은 20% 정도 업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태 깜짝 실적인데 그리고 평균 광고 단가 전년 대비 47%나 평균 광고 단가가요. 네. 사람 진짜 매출 자체가 아니라 평균 광고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광고를 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광고라는 건 본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그만큼 더 많이 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네. 의미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저기. 아, 그럼 들어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예, 미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과 달리 약간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네. 있어요. 앞으로 가이던스를. 근데 얘네가 하반기에 이런 고속 성장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네. 그 스스로가 이제 왜냐하면 워낙 이제 증가율이 높게 나오니까 작년에 이제 2분기는 워낙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면서 네. 주가 3% 이상 시간에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이렇게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저께 실적 발표했는데 결국은 0.1% 하락을 했는데 역시 실적이 워낙 좋게 발표했었고요. 특히 그 클라우드 시장이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제 확인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15개 증권사가 리뷰를 했는데 그중에 13군데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야. 그리고 특히 시티그룹은 400달러 넘는 목표 주가를 처음으로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 여전히 뭐 사상 최고가에서 뭐 0.1% 모자란 건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중심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야.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식 중에 하나인데 주가는 오늘 한 2% 이상 3% 가까이 떨어지다가 결국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시초가 정도 그래서 네. 아랫꼬리를 많이 회복했다라는 정도 그 정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설명해 드린 건데 최소 13곳의 목표 주가가 상향시켰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을 잘 신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보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그러시면 안 돼요. 미국도 특히 개별 기업에 대한 개별 기업의 특정 애널리스트 의견을 좀 여러분들이 폄하하거나 싫어할 수 있지만 추세를 보셔야 돼요. 추세. 그래서 이익 전망의 추세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의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항상 여러 가지 다이버전스가 있지만 항상 보실 때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데 주가가 쉬거나 내려가는 거 아니면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데 주가가 횡보하거나 내려갈 때 다이버전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인 거로 지금 애플이자 아마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의견이 좋게 나오고 있다. 지금 주가는 오늘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시라고. 이걸 사실 3개월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결국 한 한 달 전까지 한 2, 3주까지 애플이 훅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대체적으로 미국 그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것이 뭐 한두 회사만 보면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비슷하게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애널리스트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이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의견은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도 찍고 매수견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분들이 거기에 의견이 다 종주하는 문화가 있어요. 대한민국. 나쁜 의견을 잘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가 그 자동차 유명한 분 있잖아요. 여기 자주 나오신 분이 제가 아주 정확히 기억합니다. 한 4년 전에 기아 자동차를 중립으로 처음 내렸어요. 업계에서. 기아 자동차를요.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는 혼자 튀면서 매도 견을 잘 안 냅니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근데 미국은 애플만 하더라도 매수 견, 중립 견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애플은 여전히 무슨 소리야. 130달러밖에 안 돼. 여전히 싸늘하게 중립 견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아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나라 약간 다른 문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공매도가 자유롭잖아요. 개인들이. 그런 게 가장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그 방향, 컨센서스의 방향성을 좀 중시하시라고 조언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특히 미국 주식하실 때는 차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펀더멘탈을 중시하는데 우리가 다 개인들이 미국 기업까지 우리가 분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항상 애널리스트 의견을 좀 중시하시라. 그러니까 이런 애널리스트 의견을 가장 쉽게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국내 증권사도 많이 돼 있어요. 요즘에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에 화면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안 나오면 거래하신 증권사에 누가 아시는 분 있고 그러면 콜센터에 물어보시면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보는 방법.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는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우리 많은 분들 이제 올해 가장 히트친 주식 중에 하나가 갑자기 또 우리 장비대가 생각나잖아요. 엔비디아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메롱됐던 게 하나 있어요. 비슷하게 올라갔지만 엔비디아 올라갈 때 그 구경만 했던 게 암드 있잖아요. AMD. 아, 리사스의 AMD가 요즘에 이렇게 좋아요 거기. 재미 없었잖아요. 네, 네. 워낙 엔비디아가 달려갔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작년 초 올해 초 제가 미국 주식기업 다벨타 할 때도 엄청 고민했어요. 두 개를 갖고. 근데 작년 초부터 장우석 본부장이 워낙 엔비디아를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하면 그렇다 해서 저는 AMD를 책에 추천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만 막 올라가는 거예요. AMD는 안 올라가고. 근데 요즘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앞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 반등할 때 약간 쉬고 있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서 또 AMD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깜짝에다가 지난 분기에도 어닝가 했던 저를 상회했고 네. 3개월 만에 또 상향했어요.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장이 AMD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러면서 오늘 7.6%가 한 방에 올라갔습니다. AMD. 우와.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에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이리고 예전에는 있는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락실 이런 데 가고 유원지 가면 두더지 잡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거 왔다 가면 주식은 미국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좋아하시는 것은 꾸준히 갖고 가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 올해 저가 이제 간혹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작년 말에 제가 싸구려 주식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싸구려 네. 주식. 여기 방송에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포드 있잖아요. 포드. 네. 포드가 작년 이맘때는 $6였고요. 네. 작년 가을에 겨울에 얘기할 때 $7였어요. 네. 그게 이제 올해는 이제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 보시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시대 정신은 테슬라였고 올해는 테슬라보다는 GM과 포드라는 얘기를 그렇죠.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떤 그게 $15, $16 갔었습니다. 이게 포드가. 네. 근데 이게 물론 저도 테슬라가 훨씬 좋은 회사인 줄 알지고 포드보다 GM이 좋은 걸 알지만 어찌됐건 포드가 싼 것에 매력이 있는 데다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거 역시 적자가 예상됐었거든요. 네. 되게 깜짝 흑자를 발표했네요. 13센트로. 거기다가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했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포드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차도 저는 상당히 임플리케이션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서 질문이 그거잖아요. 칩 부족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야 다들 네. 궁금하잖아요. 근데 포드는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칩 부족 사태가 약간 네. 해소되는 걸로 본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 제가 현대차를 요즘 분석은 안 하지만 자동차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한쪽이 해소되면 다른 쪽도 좀 해소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빅5 이런 것들이 어제부터 빅테크 실적 발표했고 이제 내일은 이제 아마존이거든요. 그러면서 빅테크 이제 거의 끝납니다. 실적 시즌이 끝나는데 다만 이제 빅테크 뭐 많이들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지만 딱 하나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비중이 커져도 너무 커진 거죠 지금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석 잘 안 하는데 해외는 많이 하는데 S&P 500 중에서요. S&P 500 중에서 빅5의 비중 있죠. 빅5랑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비중이 지금 22%가 22.8%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23%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500개 중에 딱 5개가. 근데 네. 지금 2위가 16%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23%인데 이게 맞냐 적다 하면 최고는 작년 6월, 7월 달에 24%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 정말 지금 이상했던 역이죠. 왜냐하면 다 워낙 팬데믹 때 워낙 박살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먼저 지금 갔던 거가 8월 말이에요. 8월, 7월, 8월 후 올라가면서 이때는 24%도 넘었지만 그때는 너무 좀 특이한 현상이고 실제로 보면 정상적으로 봐서는 지금 다시 23%로 가기 때문에 이거가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을 가 있는데 그러니까 S&P 500개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중에 불과 5개 맨 앞에 5개의 비중이 24%까지 올라갔었다고요? 예. 근데 지금도 23% 거의 최고 수준인데 너무 몰려있다는 건 맞는 거죠. 2020년 말에 2010년 8년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15.4%가 있었고요. 비중이었고 2019년 17.2% 2020년 말에는 21.7%고요. 닷컴 버블 때 있죠. 네. 그때 12%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엑소모빌 뭐 그럴 때거든요. 지금은 네. 너무 지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너무 많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면
다른 것이 올라가든지 이것이 쉬든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보면 주가를 보더라도 이 다섯 개 주식 올해 이번 올해 들어서 이것만 보면 알파벳이 53% 올라갔고요. 페이스북도 36%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1%. 시가총액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13%. 애플이 13%인데 상대적으로 아마존과 애플은 아직까지 시장 대비 적거든요. 네. 이걸만 보면 아마존과 애플 같은 것이 오히려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출과 이익이 워낙 좋게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뒤에도 이제 다음 건에도 말씀하시겠지만 테이퍼 그 소위 텐트럼이라고 해서 긴축 발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거를 뭐 오늘 별로 안 나오나지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엄청 겁을 먹고 있잖아요. 소위 그래서 긴축 발작이 나면 주가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과거 거를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기억하시는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 당시에도 일을 했지만 또 까먹었어요. 얼마나 빠졌는지.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만 하나 다시 정리해드리겠는데요. 2013년 5월 22일 날입니다. 그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그 당시에는 뭐 연준에서 저도 FMC에서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 어렴풋이 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의회 증언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요. 그래서 그다음 그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엄청 떨어진 거라고 많은들 걱정하시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 이후에 20일 동안요 6%가 떨어졌습니다. 6%. 그러니까 6%가 많다 적다라고는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6%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연말까지 다시 17%가 올라갔고요. 2013년 연간을 보면 31%가 올라간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너무 겁을 먹지 마시라. 아.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 테이퍼링 그러니까 발표하고 나서 뭐 엄청 시장이 막 놀래자빠지고 폭락할 것 같지만 결국 그 수준이 6%였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밖에 없었어요. 테이퍼링은요. 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웰스파고가 이런 정리를 하면서 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늘 이게 130년의 역사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올랐다 하면 제가 좀 반농담으로 아 130년에 태어났었어야죠.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농담 잡아서. 네. 그렇지만 120, 3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의 상승도 있었고 장기자가 꾸준히 오른 적도 있었고 또 단기자가 하면서 수많은 뭐 그 금리의 역전 연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어떤 불경기도 있었고 리세션도 있었고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엄청나게 자주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시장은 잠시 휴식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종 있었고 좀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30년 동안 진짜 수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그래서 결국은 주시장은 이런 이벤트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상승세를 유지한 것이 미국의 어떤 역사적 흐름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은 결국은 주시장은 그다음에 파이퍼센들의 수석 투자 전략가도 얘기하지만 결국 주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너무 희망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걱정하는 사람은 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네. 여기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펀드 스트레스 탐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90%를 보시는 분들의 90%는 미국 주식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이제 통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뭐 A라는 증권사, B증권사의 전체 활성화된 한국 계좌 중에 미국 활성화 계좌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요. 네. 해본 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뭐 영어 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너무 늦었다. 좀 떨어지면서 하겠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탐리의 얘기는 주식 투자는 지금에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에픽센터 수직, 많이 떨어진 경기 민감주라든가 아마존을 포함한 팡 주식 이런 것들은 좀 최소노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분은 특이하게 부동산 리츠는 좀 피해된다. 이것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시각이고요. 골드만삭스의 데비 코스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우려감은 있지만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백신의 접종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가구랑 기업들의 주식 수요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해외에서 미국으로 주식 산 어떤 금액이 있는데 그냥 9천억 달러죠. 이번에 올해 샀거든요. 네. 지금 7월까지요. 사상 최대가 지금 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 주식 이런 사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들은 그만큼 왜 그러냐면 미국이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을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지배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어찌됐건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은 하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루비통 같은 어떤 명품 이런 것들은 유럽에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해운회사 같은 것도 유럽이 장악하고 특별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원자재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소 혁신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솔직히 미국이 많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 있다는 것은 그다음에 보여드리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히 팩트잖아요. 네. 팩트지만 CNN의 백투노멀 인덱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런 거 했더니 지난번 어떻게 보냐 얘기하셔서 제가 써놨는데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창에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CNN 백투노멀 인덱스라고 구글에서 창에 치시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걸 치시고 넘어가면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저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우리가 뭐 아실 필요 없고 뭐 찾아보면 나오지만 무디스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91포인트에서요. 이번 주 초에 92%로 1포인트가 또 상승했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TSA 통과 여객수가 지금 거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혹시 어저께 뉴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FDA에서 사무총장 커미션 하는 분이 파이자로 갔잖아요. 네. 이슈가 돼서 그분이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의 시각에는 within a month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달 이내 델타 변이가 따라서 이렇게 확진 뭐 3차 유행, 4차 유행이 줄어든다. 피크를 칠 거라는 얘기죠. 한 달 이내 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감이 없잖아요. 이게 정말 그럴지 모르겠는데 미국보다 먼저 델타 변이의 확산을 경험한 나라가 있죠. 영국이죠. 영국. 영국의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이 나름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여기에는 물론 백신이 미국보다 조금 더 맞은 것도 있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유로 2020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 덜 모였는 것도 있지만 어찌된 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짐 크레이머도 지금 이런 한 달 이내에 이런 피크 치고 나오면 다시 리오프닝 주식들, 그게 에픽 센터가 됐건 무슨 호텔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지만 고점에 대한 걱정은 넘쳐납니다. 항상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한번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명성을 얻고 긍정적인 사람은 돈을 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보수로 보는 사람들도 지금 넘쳐나고 우리나라에서 넘쳐납니다. 지금 해외에서 넘쳐나는데 저는 너무 그런 것보다는 좀 노이즈는 좀 멀리하시고 숫자에 보자. 근데 숫자를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고 깜놀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들도 레피니티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레피니티브라는 곳이 레피니티브 그리고 팩트셋 블룸버그가 3대 경제 데이터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도 팩트셋 아니면 레피니티브에 돈 내고 다 가입해서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새벽에 나온 수치인데요. 2분기 이익 전망이 85.5% 플러스로 늘어났어요.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하루에 이게 79점 몇이었는데 이게 빅 테크가 어저께 실적 발표 확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뭐 100%까지는 안 가겠지만 저는 90% 언저리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도 21%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 성장이 피크고 이익 증가 피크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2분기에 지금 미국 GDP가 거의 10% 나오고 이익 증가율도 말씀드렸다시피 86%가 나오는데 문제는 증가율 자체가 감소된다는 거지 네거티브로 마이너스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그러면 주가의 상승률을 둔화될 수 있죠. 장기적으로. 이게 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마이너스 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나 이렇게 미국에 친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쪽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좀 섹터별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망 자체가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곳. 그런 곳이 어디냐면 이미 소비재. 네. 이미 소비재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내구성 소비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금융, 기술, 산업재.
이런 거. 특히 산업재가 쉬고 있는데 오늘 어제 오는 뉴스 오기 전에 제가 블룸버그 속보를 보고 오면 지금 거의 상원에서 통과가 합의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 네. 확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섹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네. 괜찮은 것들. 그렇게 보면 빅테크, 팡이랑 예를 들어서 에픽센터 많이 떨어진 것들에 좀 회복되는 거 있죠. 저는 그래서 그 징크레잉의 표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리오프닝 트레이드의 세컨드 웨이브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하거든요. 이게 보면 리오프닝 주식에 대한 투자 우리나라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 올라가고 쉬고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이거를 꼭 한국 미국 주식 안 하더라도 한국 주식에서도 여러분들 큰 틀에서 그렇구나. 좀 관심을 갖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미국 시장 마감 상황과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 함께 이양영 교수님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양영 대표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